댓글 장난 아니다. 야, 좀 심한데 이건? 먹잇감 투척한 거지 두 분이. 부부캠이 어쩌고 막 기사도 뜨고 그랬잖아. 완전 사기당한 기분인 거지 사람들이. 아, 병원 이미지 완전 실추인데 이거. 야, 윤 선생. 넌 알고 있었지, 그치? 네, 맞아요. 저도 공범입니다. 두 사람의 이혼 사기를 방조했어요. 그러니까 저도 뒷담 까주세요. 달게 받겠습니다. 아니, 누가 뒷담화를 깠다고. 다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지. 그니까요. 아, 난 솔직히 송 선배는 모르겠는데 윤 선배는 좀 안 됐어. 까놓고 말해서 둘 중에 더 창피한 사람이 누구겠냐? 답지 안 봐도 답 나오지 않아? 나오지 당근. 야, 눈에 원이 보인다 야 답이. 야, 송 선배가 좀 전공격적이냐?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런 메두사 같은 여자랑은 절대 못 살아. 야, 차라리 죽는 게 낫지. 맨 지적질만 할 거 아니야. 누가 그래? 누가 그러디? 내가 더 참는다고? 니네 그렇게 사람 잘 봐? 뭐 돗자리라도 깔았냐? 잘 모르면서 함부로 추측하지 마라. 집에서 내가 더 잔소리 심해. 나 심하게 깔끔떨어. 결벽증도 있어. 하나 안 보이디? 에휴. 야, 니네 다시는 이런 얘기 안 들리게 해라. 경고야.